응, 뭐야? 일은 하나. 이놈의 미용도 툭 끊어버리면은 그만인걸. 볕이 따뜻하니 그래도 살고 싶네. 사는 게 모의고사 시험지처럼 답이 정해져 있다면 나는 진작 백지를 냈어야 했다. 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아, 역시 우리 유쾌한 영애 씨가 주는 물맛은 꿀맛입니다요. 네가 또 마셔라. 어휴, 다른 남자 직원들은 다 떠주시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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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상하네. 할머니 남자 복지사분들한테 다 물 떠주시면서 꼭 날 챙긴단 말이야. 나 좋아하는구나. 잘생겨서 특별 서비스 하는 거야. 잘생긴 게 아니라 예쁜 거겠죠. 집에 거울 없어? 그 뭐더라, 딸 미소년 머스마로 태어났으면 여자께나 물렸을 환상이야. 또 마셔. 잠깐만요, 할머니. 잘생긴 덕에 물 서비스까지 받았으니까 보시겨. 저 기초생활수급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돈 받게 해준다며. 기다리라며. 절차가 까다로운가 봐요. 조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아들부터 찾아요. 진짜 아드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얘들아, 너희들 죽겠다. 아휴, 눈이 울려나. 감기 안 걸리게 뜨뜻하게 챙겨 입어. 아, 할머니, 내일 이불 빨래하는 날이에요. 복지관으로 빨래 꼭 가져오시고요. 아이, 잠깐. 언니, 방금 나보고 뭐 갖고 오라고? 이영애 할머니의 경우 스크리닝을 통해 노인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상황을 인지하시면서도 네이밍 오류를 자꾸 일으키시고요. 요즘 부쩍 말수도 줄고 돌발 행동도 잦아지셨더라고요. 더 나빠지질 않길 바라야죠. 다행히 일상생활엔 큰 문제 없으니까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다음 주부터 학생들 자원봉사 기간이죠? 네. 아, 그중 한 명이 완전 얼짱이라던데요? 신발부터 사 신고 와. 담임, 나 때문에 퇴근 못하고 있어. 그냥 들어가. 때렸니? 때렸어? 맞았어. 왜? 차고 넘치는 게 돈이잖아. 그래도 깽값은 아까운가 봐?
얽히지 말란 소리야. 시비 걸면 돈 몇 푼 치워주고 상대하지 마. 깽값도 굳었는데 그걸로 외식이나 할래? 회의 있어. 회사 들어가야 돼. 엄마, 나 왜 나왔어? 그건 미안해. 알려줘봐요. 죄송합니다. 핸드폰 번호 확인은 어려우십니다. 힘내기는 개뿔. 저. 아이고, 저. 숨차. 물부터 마시고 뛰어내려. 조망만한 게 목청 하나는 끝내주네. 여보세요? 할머니, 복지관인데요. 뭐요? 복자가 누구야? 난 그런 사람 몰라. 복자가 아니라 복지관 유자영이요. 아, 아이고, 난 또. 아니, 뭔 일이야? 오늘 빨래 가져오시기로 하셨잖아요. 아, 뭔 딸래를 가? 아, 참네. 아, 내가 찾아갈 딸이 어딨다고. 아니, 딸래가 아니라. 아니요, 됐어요. 제가 가요. 꼼짝 말고 계세요.
돈을 주시라니까요. 없다니까. 암튼 꼭 운동을 시키시지. 아휴 진짜. 이걸 왜 여기다 두셨대? 어머 차가워. 정말요? 이불에 소변을요? 잠결에 깜빡하신 걸 거예요. 아무래도 병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들부터 찾고요. 수십 년을 혼자 지내신 분이에요. 만에 하나 결과가 나쁘면 그건 또 어떻게 혼자 감당하시게요? 오빤 강남스타! 죄송합니다. 에이 시시하게 뭐 그래. 너도 춤 한번 춰봐. 못해요 그런 거. 아, 오빠! 오빠 오빠! 오빠 나 만나러 온 거야? 나야 나. 나 몰라. 숨차. 물부터 마시고 뛰어내려. 에이씨. 나 보러 온 거지. 그치? 응? 오빠. 딸기가 아주 달아. 먹어봐. 딸기 먹어봐 얼른. 할머니. 딸기 아니고 수박. 딸기 싫으면은 그러면 밥부터 먹어봐. 응? 신기하다? 모든 소원 다 들어줘. 진짜야! 나 접대도 크레파스 갖고 싶다니까 진짜로 크레파스 생겼어. 이번엔 엄마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 꿈 깨. 아이 컨택 좀 하고 살자. 야, 담탱이한테 네 엄마 꼰질렀지? 왜? 그냥 네 것 좀 나눠 쓰고 운동사 몇 대 치고받고 그게 다잖아. 근데 내 황금 같은 주말을 여기서 골로 보내라. 친구 말씀하지 안 끝났잖냐 새끼야. 돈 많은 네 엄마한테 또 꼰질러서 어디 요양원이나 하나 지어봐. 노인네들 싹 다 쓸어놓게. 사회봉사인지 뭔지 뺑이 좀 안 치게. 콜? 그럴게. 근데 그러고도 돈이 남아 돌 것 같은데. 그러니 과자값부터 챙겨줄게. 그러니까 징징대주 좀 봐. 이 새끼가 돌았나 씨. 요즘 뭐 터지는 줄 알아. 돈 좀 있다가 눈에 뵈는 게 없지? 알면 공손히 부탁을 해. 용돈 주세요. 씨. 허세 겁나 잘 봐!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뭔데? 장난해? 장난하냐고! 최동화! 눈에 뵈는 게 없지? 어쩔 건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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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봐. 아! 할매 미쳤어, 씨! 아이고, 참, 오빠였네. 아니, 난 벌건데, 맞아. 무슨 놈의 쥐새끼들이 짜글짜글 대나 했네. 애들 숙제 봐주는 것도 있다던데 그거 할게요. 그건 쉬워 보여? 담임 선생님한테 듣자 하니 네가 누굴 가르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에이씨, 아 난 저 이상한 할머니 죽어도 감당 안 된다고요. 이상한 게 아니라 조금 편찮으신 거야. 치매 노인이셔. 쫄긴 이왕 자원봉사하는 거 너도 뭔가를 배워간다고 생각해봐. 식사 수발이나 들고 한두 시간 말동무해 드리면 할 일 다 한 것 같지? 진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노인분들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바깥 활동 하시는데 자신감도 갖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 스스로 찾아 하시게끔 그걸 도와드리라는 거야.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너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먼저 표현하시잖아, 반갑다고. 사정에 따라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 아무튼 난 그 할머니랑 엮이기 싫어요. 아이 그건 뭐래? 내 얼굴? 아이고 고마운 사람 그리라는데 왜 자기 얼굴을 그려? 내 평생 고마운 건 나밖에 없어. 아이고 자랑이다. 아 그럼 이왕 그리는 거 이쁘게나 그리든가. 그게 뭐야? 백설기에다가 콩 두 개 얹어놓은 거 뭐야? 와 한 그림들 하시네. 아유 사과가 다네. 아유 언젠 딸기라며. 이거 노인네날 행사 때 발표하실 그림들이니까 열심히들 그리세요. 네. 살아 있죠? 여기 아드님 이름 있잖아요. 할머니 혼자 계신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비가 다 지급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사정 딱하신 건 알겠는데 법이 그러니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니까 그 아들이 5, 4, 3, 2, 1 땡. 육성에 비해 기부금에 얼마에 바쳤는데 너까지 자원봉사 시켜? 신경 쓸 거 없어. 담임으로 안 되면 교장까지 만나볼 거니까. 싫어. 대충 하는 신용만 해. 싫어.
어차피 유학 갈 거 쓸데없이 짐 빼지 말고 영어 학원이나 열심히. 나 오기 싫다고! 말오지 말오. 저것들이 갑자기 사진을 찍어대잖아. 영정사진. 난 100살까지 살고 싶은데. 좋겠네.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살고 싶어서. 잠깐만 이러고 있어. 우삐야, 저렇게 무섭게 쏟아지다가도 우삐가 그치고 나면 해는 더 쨍쨍해. 할머니,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지. 평생 코빼기도 안 비치는 자식 새끼 호족상만으로 끌어안고 있으면 뭐해? 차라리 혼자면은 아 나라에서 돈도 주겠다. 병들면 어디 요양원으로도 보내준다고 하잖아. 단단히 정신 줄놓은 척해야 해. 그래야 살아. 오늘 빈티지 안정판이네. 오, 강남 스타일. 야, 벗겨. 아, 맛있어. 이거. 아, 씨, 뭐야? 이것도 까만 스타일. 아, 저는 치와 냄새나, 씨. 아, 지금 신발 위에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신어. 아, 이건 왜 이래? 좀 미쳤다, 씨. 아, 진짜. 두고 봐. 내가 할머니 반드시 고소할 거야. 아저씨 진짜라니까요. 지난번에 저 할머니가 물까지 견졌다니까요. 당장 고소해줘요. 야 임마, 니들이 고소가 뭔지나 알아? 빨리 집에 들어가. 얼른 빨리들 가라고. 너희 엄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그 다른 보호자 없어? 나! 내가 보호자 해줄게. 그니까 집에 보내줘. 응? 보호자요? 내 보호자는 이거니까 제대로 합의금 필요하다면 이걸로 해결해요.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그냥... 아이고, 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잠이 온다냐. 할머니, 집에 가서 주무셔야죠.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 예? 그 이번 한 번만 특별히 훈방 조치해드릴 테니까 다시는 사람들 물고 뜯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따라오지 말랬다. 뭔가 착각하나 본데 아까 그 일 하나도 안 고맙거든? 누가 또 보호자 찾으면은 내 이름 대. 내가 보호자 해줄게. 난 이영애야. 누가 누구 걱정을 해. 할머니 앞가림이나 잘해. 파출소에서 왜 날 찾아? 싸웠어. 너? 차라리 때려. 그렇게 나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내쉬면 내가 정말 쓸모없는 애 같잖아. 알긴 하고 걸핏하면 맞고 다니는 거 네 책임도 있어. 17이나 먹은 사기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대책없이 약해 빠졌어. 어쩜 갈수록 지어파 판박이야. 나 누구 닮아 이 모양인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나 죽었다 깨나도 엄마 성에 안 차. 엄만 죽었다 깨나도 그거 인정 못하고 엄마 욕심 때문에.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워낙 먹성 좋으신 분이 정신까지 거부신 걸 보면 걱정이네. 아 그거는 길 건너 7단지부터 돌려요? 네. 저기 그 할머니 집 좀 알 수 있어요? 진짜 유영애네. 그 할머니 이름은 되게 있어 보이는데 혼자 살아? 자식은? 인사하자. 오빠가 맛있는 밥 싸다 줬는데. 잘 먹겠습니다. 주책. 그래도 그 주책 덕에 심심하진 않겠네. 하나도 안 심심해. 오빠가 우리 집 알았으니까 또 놀러 올 거잖아. 참 착각 잘해. 누가 또 놀러 온대? 나 할머니 걱정돼서 온 거 아니야. 그냥 점수 빨리 얻어 자원봉사 끝내려고 온 거지. 에이 좀 흘리지 말고. 혼자서 먹어.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줬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알았지? 먹는 걸로 꼬시긴. 에이, 묻히지 말라니까 칠칠 맞게. 아, 난 다 먹고 왔어. 할머니나 만나. 멸치 좀 먹고. 유학 가기 전에 네 아빠한테 인사는 하고 가든가. 그래도 아들이라고 출국 날짜 묻더라. 하지만 새로 담았다는데. 오이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 밥 먹다 말고 뭐 하는 짓이야. 대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야? 네가 남들보다 부족한 게 뭐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불만이냐고 너? 몰라. 진짜
생각하지 못해? 전동아! 17년을 키워놓고도 몰랐지? 나 오이 알레르기인 거. 동아야. 동아야, 얘기 좀 해. 문 좀 열어봐, 어? 너한테 무관심했던 걸 인정할게. 근데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네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그 핏덩어리 없고 안 해본 일이 없어. 그래도 너만큼은 어떻게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그래야 여자 혼자 키운 애란 소리만큼 안 듣겠지. 힘들다, 정말. 야, 지로야. 우미, 깜짝이야. 대박이 몰라? 유미, 할머니! 아, 여기 자꾸 어디라고 오신다요? 아니, 얼른 나가시오! 아니, 진짜 대박이 몰라, 응? 아따, 진짜. 아, 그놈의 대박인지 쪽박인지. 아, 그 집 나간 개자식은, 아, 딴 데서 찾으란께? 우리 아들 얼굴 많이 상했네. 아이,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은 밥을 먹으러 가지니까는. 호적을 팔아? 그게 아니라 괜히 나까지 호적에 올라 내 의료보험인가 뭔가도 네가 내게 되고 그거는 매달 돈이 얼마야.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아들이 어딨냐니까는 행여 너 찾아가서 엄한 소리 듣게 할까봐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렇게 걱정이 많은 양반이 그 코올리겐 어떻게 버리고 갔대? 너도 나 사는 거 봤잖아. 아무리 맞는데 이골이 났어도 하루 이틀이지. 네 예비 곁에 있다가는 죽게 생겼는데 어떡해. 그 뒤로 내가 널 데리고. 그럼 어떻게든 데려갔었어야지. 난 초등학교 입학식을 혼자 간 놈이야. 도시락 싸줄 지 엄마가 없어서 수도가에서 배를 채운 놈이라고. 그렇게 누가 하나 붙들고 의지할 데 없이 30년을 버텼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떡하라고. 그냥 서로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 정하나 밥 먹고 가. 정하나. 반짝반짝 작은 별. 할머니. 아, 그냥 지나던 길인데 갈 데가 없어. 오빠. 아, 제발 그 오빠 소리 좀 안 할 수 없어? 내가 왜 할머니 오빠야? 왜 미친 건데? 왜 다 까먹은 건데? 할머니 내 이름도 모르지? 그러면서 보호자를 해주겠다고? 할머니도 똑같아. 엄마랑 뭐가 다른데? 할머니, 난 엄마 손잡고
그은은 놀이동산 한번 가본 적 없고 소풍 때도 엄마가 싸줄 김밥 한번 먹어본 적 없어. 도시락 싸줄 지 엄마가 없어서 수도가에서 배를 채운 놈이라고. 유일하게 날 상대해주는 게 뭔지 알아? 신용카드. 그게 늘 바쁜 우리 엄마 대신이야. 근데 애들은 내가 돈만 많은 놈이라 그게 또 재수 없대. 왜 자꾸 다들 날 밀어내? 치매 증상들, 방금 들은 말도 까먹음, 사람이랑 물건 이름도 틀리게 부름, 생트집 부리고 괴팍함, 이불에 오줌도 쌈. 어, 오빠! 딸기가 집에서 맨날 벽만 붙들고 있어봐. 입에서 단내가 다 나지. 아예 나처럼 벽에다가 잘생긴 총각 사진 하나를 붙여놓든가. 아 그걸 뭐 하려고? 아, 대꾸는 안 해줘도 말은 붙일 수 있지 않아? 그래 맞다. 인사하자. 오빠가 맛있는 밥 싸다 줬는데. 아니 난 잘못 없는데 나까지 운동장 열 바퀴 돌았어. 잘 참았다고?
금방 만났어? 꿈 깨라며. 너 스파이 한번 해볼래? 있지. 아까 보니까 동아영은 계속 공원에 있더라. 오빠. 뭐야? 나 여기 있는 것도 어떻게 알았어? 그건 뭐야? 진짜 없네. 오이 꼭꼭 씹어서 이거 다 먹어. 자. 우리도 사진 찍자. 응? 걱정 마. 영정사진 아니니까 할머니랑 나랑 친구된 기념으로 인증샷 찍자고. 스마일. 할머니 사진별 끝내준다. 할머니는 사진에서나 나를 볼 때나 항상 진짜로 웃어. 그래서 사람들도 속았겠지? 맞잖아, 할머니 멀쩡한 거. 나 오이 못 먹는 거 너무 잘난 우리 엄마도 모르는데 다 까먹은 할머니는 한 번 먹어도 기억했잖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 치매 걸린 척해? 그러는 넌 왜 일부러 맞고 다녀? 그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쁜 세상 잘 보다 갑니다. 아! 내가 네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네가 내 발목을 잡았어. 반짝반짝 취방울만한 게 뭐가 저렇게 서러울까. 아름답게 이케야 십몇 년을 산 너나 70년을 산 나나 사는 게 서러운 거는 매 한 가지인가 보다. 그때부터 네가 자꾸 눈에 밟혔어. 근데 또 허건이 내 앞에 나타나는데 어찌나 반갑든지. 착각은 네가 한 거야. 아무리 연상연하가 유행인지 뭔지 해도 설마 내가 너 좋아 쫓아다녔을까? 불안하더라. 겉만 번지르렁 뭐해. 그 조망만한 가슴이 뻥 뚫려서 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 노래 좋더라. 아들내미한테 마지막으로 불러줬던 자장가야. 아들한테 침대기 싫어 치매인 척한 거야? 그건 허울 좋은 핑계고. 남들은 문턱 밑이 저승이라는데 쓸데없이 목숨은 붙잡고 안 놔줘.
그래서 난 나사 빠진 척이라도 해서 어디 시설이라도 들어가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어. 거기 가면 삼시세끼 배고픈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아들 분과는 연락 두절 상태세요. 찾는다고 해도 부양의사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 시설로 모실 수 있지 않나요? 치매 노인이라고 하셨죠? 일단 병원 가셔서 MRI 찍으시고 진단서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네, 다시 연락 드릴게요. 영희 할머니 아드님 찾았대요. 물론 이제 와서 할머니 모시라고 등 떠미는 건 아니에요. 전 최소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도리? 할머니 곧 요양원으로 모실 거예요. 그 전에 얼굴이라도 비춰주세요. 더 들을 말 없으니까 먼저 일어납니다. 할머니가 전단지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들을 찾겠다는 분이 본인 사진을 붙였어요. 행여 자기 아들 얼굴이라도 팔릴까 그 걱정부터 하셨겠죠. 제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끝까지 아드님을 지키셨다고요. 몸이 불편해요? 치매세요. 처음엔 아주 경미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드님 얼굴까지 완전히 잊기 전에... 그 노인네가 그래요? 자기 치매라고? 아, 그리고 왜 맨날 나 때리는 애 있잖아, 태우. 걔 결정적 약점이 뭔 줄 알아? 바퀴벌레. 아니, 한 번은 수업하다가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갑자기 책상 위로 올라가더니 벌벌 떠는 거야. 완전 골 때리지. 아, 그리고 우리 반에서 맨 뒤에... 넌 어떻게 사내 놈이 쟁일 그 입을 쉬질 않냐? 학원에 나가. 내 단추는 항상 세탁소 아저씨가 달아줬는데. 바쁜 애미 둔 것도 다 네 복이요. 세상 천지에 저 혼자 잘 살자고 발바닥에 땀나게 뛰는 애미는 없어. 지 자식 아깝고 귀한 줄을 왜 몰라? 아유, 같이 좀 보자. 정 궁금하면은 노인의 날 와서 구경해. 이 치사하게. 할머니 요양원 보내려고 사람들이 병원에 데려간대. 스파이 임무 끝. 엄마, 복지관으로 차 돌려. 얼른. 최동아, 최동아. 병원에? 아, 왜? 나 아픈데 없어.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할머니를 더 잘 돌봐드릴 분들을 찾았어요. 근데 거기 가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대요. 우리 병원 가서. 아유, 싫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성가시게 해. 아유, 안 가. 더요, 내가 모시고 갈게. 아드님도 찾았어요. 좋으시죠? 그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잘못됐는지 병원부터 갑시다. 병원에 가. 가자고.
동아야. 무슨 일이야? 할머니 바꿔요. 빨리. 할머니. 여보세요? 할머니, 내 말 잘 들어. 절대 병원 따라가지 마. 병원 갔다 할머니 침이 아니고 들통나면 그럼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할머니 치매인 거 알았을 때 처음엔 나도 화났어. 근데 왜 끝까지 할머니 비밀 지켰는지 알아? 내 편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계속 치매인 채로 있어주면 안 돼? 차 세워. 응? 빨리 차 세워. 저기, 나도 이 그림만 보여주게 해줘. 제발. 응? 우리 그림 구경 갈까? 그럼 다음은 이영애 어르신의 군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이영애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을 그리라는데 나는 요 종이 한 장 갖고는 통 모자라네. 온통 고마운 사람뿐이라. 그래도 내가 제일 고마운 거는 그 집 앞에 있는 건 누구예요? 할머니예요? 나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집이 아니고 요양원이에요. 내 소원은 이렇게 꽃이 많이 핀 요양원에서 꼭꼭 숨어 지내는 거였거든요. 그 욕심에 나는 내 스스로가 깜빡깜빡 할머니가 됐어요. 일부러 다 까먹은 척 한여름에 한겨울 잠바 꺼내주고 이불에도 오줌도 들어붓고 일부러 그렇게 하면은 이 집에서 날 받아줄 것 같았거든요. 내가 미친년 행세를 제법 했는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해요. 이 집에서 날 받아주려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난 내가 안 가고 싶어요. 요 녀석이 날 세상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하찮은 늙은이를 자꾸 필요로 해요. 저 조망 많은 게 옷에 단추가 떨어지면 그것도 꿰매줘야 되고 뒹굴뒹굴 밤새 조잘되면 그것도 들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정신줄을 놔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미친년 행세 그만하고 벽에 똥 튀갈 때까지 정신 바짝 잡고 살아가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러셨어요? 네? 돈이 필요했어.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인가 그걸 받을 길이 없어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어이 복지사 양반 봤지?
이 노인 내가 이래 끝까지 자기 혼자 살 궁리만 한다고. 근데 나보고 도리가 어째? 김정환 씨, 김정환 씨가 지금 그런 말씀을 처지 아니죠? 우리 정환이 잘못 없어. 다 나 혼자서 꾸민 짓이야. 유 선생, 그거 알아? 지혜미는 꼴도 보기 싫다는 놈이 내 의료비는 매달 내고 있어. 그래도 평생 집만 되는 애미 어디 가서 콱 뒤져버려도 그만인데, 그래도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라고. 그래서 어디 요양원에라도 들어가서 취죽은 듯이 살고 싶었어. 미안해. 할머니 잘못 아니야! 실은 외로워서 그랬잖아. 처음엔 할머니도 먹고 살기 힘들어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아픈 척하니까 사람들이 집에도 놀러와주고, 그게 좋아서 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원래 우리 같은 왕따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봐주니까. 유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사정에 따라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너 자주 오는 말로 쪽 팔려 죽겠다. 귀찮어. 내가 짝 귀짜이야. 그러게. 온 동네 소문 다 났을 텐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괜찮어. 내가 누구야? 유쾌한 영애씨잖아. 얼굴에 철판 한번 깔고 또 생글생글 웃지 뭐. 네 말이 맞아. 내 욕심이 정작 내 아들을 외롭게 만들었어. 다 내 잘못이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사과하지 마. 그럼 내가 용서해야 되잖아. 나 엄마 아들이야. 근데 아들이 자기 엄마를 용서하고 말고가 어딨어. 내 숙내 내기는 지가 왜 깜빡깜빡이야. 뇌졸중에서 동반된 혈관성 치매입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돼서 금방 깨어나시겠지만 사람을 알아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뻥치시네. 일어나. 어? 할머니, 또 거짓말이지, 그치? 그만하고 일어나자. 어? 일어나자 좀!
얼른 나와요. 이러다가 정한이 학교 늦겠네. 얼른 뜨신 밥 안 쳐서 도시락 싸야지. 정한이가 좋아하는 멸치 볶아서 도시락 싸주자.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깜빡깜빡 할머니 아름답게 비추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할머니 소원 풀이했다. 안녕하세요 하느님, 최동아입니다. 교회 한번 안 가고 염치는 없지만 일단 소원부터 날리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언젠가 하느님을 만나러 가면 꼭 마중 부탁드립니다. 우리 할머니 특기가 깜빡깜빡 하는 거라서요. 동아야, 아직도 사는 게 재미없냐? 가끔. 할머니는? 나야 아직도 살고 싶지. 100살까지 살고 싶지. 와, 딱 한 발이지. 요 모퉁이만 돌아 한 발만 더 디디면은 저렇게 쨍하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동아야, 아가, 저렇게 좋은 세상을 코앞에 두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얼마나 억울해. 이렇게 두 손을 꼭 잡고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야.